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승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입니다. 시장을 전망해보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이제 4분기인데요. 일단 뭐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번 미국이 2차 양적 완화를 단행했던 시기 이후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대외 여건이 상대적으로 좀 개선된 부분들이 많아졌다는 점 이에 기인을 했고요. 결국 4분기도 뭐 코스피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의 그런 좀 주변 환경을 현재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4분기 자체도 이전에 그런 좀 중요한 요인들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대외적으로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유럽의 재정 리스크가 얼마만큼 완화될 수 있을지 그 여부라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럽 중앙은행이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을 단행할 것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또 오는 8일에 ESM이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이 가능해졌다는 점, 이와 같이 유럽 재정 위기와 관련해서 안정판을 마련한 가운데 일단 현재 지연되고 있는 스페인이 과연 구제금융을 얼만큼 빨리 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춰주고 이에 따라서 유럽의 재정 리스크가 얼만큼 완화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은 현재 미국 세계 경제의 그 성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얼만큼 강화될 수 있을지 그 여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간밤 버냉키 연준 의장은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의견을 시각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일단 최근에 뭐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또 제조업 지수 이와 같이 선행성을 갖고 있는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실물 경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재정 적자 문제가 이슈화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증시의 상당한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일단 미국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다룰 필요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우선 미국의 국가 총채무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31일에 16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9월 25일 기준으로 16조 230억 달러로서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 총 채무가 경기 침체기 진입 직전인 2007년 11월에 9조 1,500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현재 75%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글로벌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반증하는 대목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달에는 일단 미국 대통령 선거를 1개월여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국가 채무 한도 상향이라든지 재정 지출 한도 그 감축의 논란이 상당 부분 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올해 중에 미국의 국가 채무가 그월 평균 대략 천억 달러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천억 달러씩 매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말 미국의 국가 총 채무는 한도인 16조 3,9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감도 분명히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행되어 왔던 부시 감세안이라든지 또 급여세 감면, 사회보장세율 인하 등 주요 감세 조치가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또 작년 8월에 의결된 재정건전화 대책이 내년부터 자동 시행되게 된다면은 미국 경제의 급격한 위축, 즉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감도 10월에 고개를 들 가능성도
어느 정도 경계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정절벽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견을 같이 하고는 있지만, 대선이라는 정치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감세정책 종료 등 이런 좀 재정 감축 협상은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미국과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동성을 네. 갖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재정절벽 이야기가 여기서도 나오네요. 재정 적자 이슈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좀 발목을 잡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볼까요? 예, 아무래도 뭐 미국 경제가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어느 정도 가장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인 통화 정책 측면에서의 경기 부양과 더불어서 앞서 살펴봤듯이 재정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서라도 미국의 정부에 강력한 경기 부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좀 정부의 역할이 축소가 된다면은 향후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시각을 갖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일단 향후 미국 경기에 있어서 주요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분명히 재정 측면에서도 분명히 확인을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 예산안처에 따르면은 그 의회에서 재정 절벽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못한다면은 2013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 적자는 5,600억 달러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행 법령에 따라서 긴축 조치가 모두 실행되는 경우에는 오는 2020년까지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 0.6% 수준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면에 내년 미국 경제는 0.5% 정도 역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소득세 인하 종료 등 일부 조치를 제외하고 현재의 정책 기조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2020년까지 재정 적자는 GDP 대비해서 대략 마이너스 5% 정도로서 분명히 개선 정도는 낮지만 GDP 성장률 정도는 대략 1.7%로 전망이 되면서 재정 절벽은 회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8월에 S&P사가 그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또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향후에 신용등급의 추가 강등 가능성을 경고한 바가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도 상향과 재정 지출 감축의 논란이 확대된다면은 다시 한번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된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10월서부터 어느 정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틀째 강보합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그 별다른 추이를 보여주지 못한 네. 미국 증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코스피 역시 방향성을 뚜렷하게 갖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10월 같은 경우는 코스피도 유동성 확대에 따른 좀 그런 중기적인 상승 흐름의 연장선상에선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미국과 유럽의 재정 리스크 부상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10월엔 어느 정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10월에는 코스피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약화될 가능성과 함께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 전략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